고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마을 전체가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마을이라고 불리는 서구 원내동 이야기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 원대동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모였습니다. 착한 마을 선정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착한 마을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 기부하는 가정과 가게, 그리고 기업이 100곳 이상 될때 지정됩니다. 서구 원대동은 지난해 1월 착한 가정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14곳이 정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5년 전부터 따르기 시작을 하고 매년 꾸준히 했거든요.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착한 일터라고 있다 하길래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착한 가정, 착한 가게, 착한 일터, 서로 조금씩 보탬이 돼가지고 지역에 낙후된 노인들한테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게 됐는데, 조금 또 나중에 보탬이 되면 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원대동이 착한 마을로 선정된 건 지난 2006년 동구 안심 1동 이후 대구에서는 6번째, 서구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적립금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을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소녀 가정이나 독거 노인이나 이런 데자뭐 문을 권치해 준다든가 또저 뭐로 수도 고장나면 권친다든가 전기가 고장나면 권치해 준다든가 뭐 기타 등등 뭐다다 지금 이렇게 그리 하고 있습니다. 총 114명의 후원금으로 내년 1,200만 원, 내후년부터는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적립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물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주민들의 소중한 마음이 겨울철 원대동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